When you're alone, life can be a little rough. It makes you feel like you're 3 foot tall. When 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to catch your fall. 네, 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지금부터 합격생들과 함께 5급공채 수험 전략에 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생들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합격생들하고 간담회인데 순환별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목표와 특히 과제에 관련해서 먼저 간 선배들의 어떤 길을 여러분들이 한번 쫓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어떤 시행착오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중에 합격에 가장 최적화된 길인지 백인백색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참조할 거리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간 사람들의 조언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단 지금은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공부의 해차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뭐 초시 합격한 사람도 있고 재시나 삼시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첫 단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상기하면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앞으로 지금 예비순환, 그리고 5급공채 예비순환, 1순환, 그 다음에 2순환, 3순환, 이렇게 순환별로 학습 목표와 과제를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각각 별도의 동영상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들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아웃라인을 잡고 싶다면 한 번 정도 같이 쭉 들어보는 것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자, 합격자 증렬이라든가 준비기간, 뭐 개인 식별 정보를 웬만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수험 준비기간 이런 것도 사실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수험생끼리 별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은 오로지 후학들을 위한 어떤 공익적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합격자 소개부터 해볼까요?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다들? 먼저 합격해가지고 저는 재경 직렬. 재경 직렬. 저는 일행 전국 직렬. 저도 마찬가지. 예, 저도 일행 전국 직렬. 준비기간은 한 어느 정도씩 되죠? 수험 기간만 딱 따지면? 저는 준비기간은 그 2016년 5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18년 6월까지 한 2년 남짓했었습니다. 2년 정도. 저는 2016년 9월에 시작해서 거의 비슷한 1년 정도. 그러네요. 저는 한 총 1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14년에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년에 지금 예. 이제 합격한 거죠. 네. 자, 어쨌든 뭐 상당히 지금 여기 앉아있는 네 분 다 좀 어떻게 보면 평균 소요 시간보다는 좀 짧네요. 대부분 최근에 한 4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개인 식별 정보를 승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예비순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예비순환도 시작되긴 하는데 예비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밑에 뭐 기초법기념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저거는 또 굳이 뭐 제 강의 커리큘럼에 맞춰 써놓긴 했지만 뭐 다른 얘기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비순환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할까?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예비순환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 게 다 중요하기도 하고 다 안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딱 하나를 목적을 정리해서 이것만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순환이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 정리, 확인 이렇게 이렇게 그 제 뭐 자료에 써놨는데 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저는 생각하는 그 확인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이 뭐냐면은 그 메타 인지라고 해가지고 그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사실 좀 이렇게 데이터적으로도 증명이 이미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IQ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가 이 키워드를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교과서를 이렇게 읽으면은 알지 못했던 거를
예를 들어서 만기 카드에다가 정리해 놓고 그 뒷장에다 써놓은 걸 앞장에서 이제 그 내가 알고 있는지 아는지 그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쉽게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은 훨씬 더 이해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예비 순환부터 그런 걸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면은 1순환 때는 이제 답안 쓰는 걸 시작할 수 있고 뭐 3순환 때는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빠른 시간 내에 그 답안지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해되는 것, 되지 않는 것 이런 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그 확인한다는 것은 좀 수동적인 입장에서 좀 철폐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누구? 그 좀 추상적인 얘기 수준이에요. 질문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제 예비 순환 때 중요하다고 한다면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 행정법의 흥미를 느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2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그 결과적으로도 행정법 점수가 가장 높은 편이긴 했지만 75점이요? 네. 제자 역대급이면 75점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비결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줄곧 행정법을 가장 흥미로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부는 다 괴롭죠. 그런데 오히려 좀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덜하니까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 하다가 이제 행정법 하면 오히려 좀 편한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예비 순환 수업 이 수험 초기에 행정법에 대한 흥미를 붙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흥미를 붙이는 데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암기 카드를 만드는 방법 했어요. 네,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초법 개념 강의가 굉장히 그 압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 강의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한번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좀 이제 개념이 익숙해지고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서 판례를 또 보고 하면서 행정법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그때 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개념이 정말 개념 싸움이죠. 사실 이제 법학은 저는 이제 중복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행정법이 되게 다른 과목을 하고 있을 때 지칠 때 할 수 있는 과목이어서 예비순환부터 선생님 강의를 1년 동안 쫓아왔음에도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합격을 해서 73.66이요? 네, 그 점수를 합격을 해서 저는 일단 마찬가지로 흥미를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마 이 기록은 안 깨질 것 같아. 1년 만에 73.66이 나온 사람. 네, 근데 그 흥미를 붙이는 데 있어서는 기본 개념이랑 행정법 맥락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뭐 앞서 많이 설명을 다들 해주셔서 기초법 개념을 통해서 들었는데 뭐 처음부터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애써 그냥 통으로 다 암기를 하려고 해서 그냥 아예 그냥 싹 다 외워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네, 첫 수업 듣고 그래서 그냥 암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암기를 한 걸 토대로 이제 수업을 들으니까 내용도 더 잘 와닿고 내가 아는 용어네? 이런 식으로 흥미가 더 강의에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때 맨날 이런 행정법 전체 단원의 맥락을 잡아주시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행정법은 모든 단원이 다 하나로 이렇게 뚫어지는 그렇죠. 과목이어서 그거에 대한 맥락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면 훨씬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념, 맥락 이 두 가지네요 지금. 저도 약간 맥락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예비순환은 이제 법을 처음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초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뒤에 배우는 것도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약간 이해하기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서라도 순서대로 따라가야 약간 예비 순환을 성공적으로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개념, 맥락, 이제 모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거, 안 된 거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초법 개념 뭐 이해는 교과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저걸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랍의 숫자 2번 자체를 보통 저걸
보통 예비 순환 하면은 너무 이해를 다들 많이 못해서 거기서 불안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 외계어 같이 막 들리니까. 그래서 뭐 이해도라든지 저는 기초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지 암기 카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거 만들려고 했는데 만든 사람들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다행히 앉아있는 두 분은 또 만들었네요. 한번 뭉뚱그려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해봅시다. 할 얘기가 있는 사람은 다 또 얘기해야 될 필요도 없고. 저는 고시 공부는 일단 반복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볼 때도 내가 이 자료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반복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기초법 개념도 저는 강의 들을 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시험 되게 기초법 개념에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을 위해서 약 3회독 정도 하고 시험 이후에 오답하거나 이런 거 하려고 한 2회독 정도 더 읽어서 기초법 개념 강의해주시는 그 기간 내에만 한 6-7번 정도 읽었었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암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왜냐면 전혀 처음 배우는 학문이다 보니까 통으로 다 암기를 했고 그래서 이해를 점점 늘려갔던 것 같아요. 암기 능력이 뛰어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단어 자체가 낯설어서 그렇게 특출나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는데 반복을 계속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념 암기 카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일단 앞에 외워야 되는 개념 쓰고 뒤에 그 풀이 쓰고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짜투리 시간에 계속 진짜 저는 계속 반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한번 샘플을 한번 볼까요? 지금 얘기를 나온 김에 한번 샘플을 볼까요? 법령 보충적인 영역이지. 앞에 저렇게 제목을 넣고 뒤에다 내용하고 키워드를 이렇게 체크를 해놨나요? 네.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 보면 이제 기초법 개념 위에 써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 있는 것 출처.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적어서 만약에 뒤에 넘겼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그 출처를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출처도 적었었고 예비순환 끝 무렵에는 이제 단순한 개념뿐만 아니라 논리의 그물망도 적을 통해서 암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행정 계획을 썼다. 그럼 뒤 행정 계획에서 나오는 짜라라 그 목차들 뒤에 연상시키는 것도 저 카드를 이용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비 때부터요? 네, 예비 때 저는 예비 때도 그냥 다 열심히 한 줄 알고 그냥 그때부터 다 암기를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을 것은 인강을 들으면서 스터디도 안 하고 이제 혼자 고립된 섬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다 했다는 거거든요. 참 그게 또 도움이 되네요. 다른 것도 한번 좀 넘겨볼까요? 네, 저렇게 제목, 출처. 네. 손에 이렇게 카드 분리하듯이 아는 거 모르는 거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통으로 다 막 복습을 한 거예요, 방법을? 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돌렸어요. 그냥 왜냐면 암기된 거는 또 빠르게 넘어가니까 저는 굳이 분류하지 않고 다 맞던 것 같아요. 초기에 그렇게 해놓으면 막판에는 오히려 암기 부담이 없어지죠? 저는 3순환 때 암기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미리 다 암기를 해서. 가장 예쁜데 공부한 것 같아요. 초기에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암기가 필요 없죠. 이건 이제 그 다음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나머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추가할 얘기 없으면 다음 장면으로 가서 얘기를 또 진행해 봅시다. 암기카드 한번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제일 문제가 이제 교과서를 어떻게 읽었는데 저는 이제 고민되는 게 이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 준 교과서 교재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예비 때는 그래도 교과서를 읽고 그 다음에도 좀 참조를 좀 해야 될 텐데 저기 나와 있는 거 뭐 꼭 1, 2, 3번 다 할 필요 없이 좀 본인이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만 찍어서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통독 좀 빠르게 읽는 거, 정독 정밀하게 좀 천천히 읽는 거. 결국 저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제대로 읽기도 힘들고 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약간 저는 교과서를 첫 번째 읽는 거랑 수업 듣고 또 읽는 거랑 뭐 예비 순환 끝나고 다시 읽는 게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천천히 보더라도 또 이해가 안 되지만 최대한 천천히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신에 수업을 듣거나 예비 순환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읽을 계획을 잡고 그때는 조금 더 빨리 읽고 그때는 이해도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속도를 좀 높이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읽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그걸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예비순환 과정에서 이 교과서를 한번 정독을 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비순환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정독을 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해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제 예비순환 수업 전에 예습 과정에서 그 선생님 밑줄 자료집을 보고 교과서에 밑줄 처리를 하고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나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주신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러고 이제 복습 과정에서 정독을 하면 그게 같은 자료라 할지라도 전혀 사전 작업이 안 돼 있는 자료를 보는 것과 어느 정도 키워드가 체크가 되어 있고 밑줄 처리가 되어 있는 자료를 보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비순환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독하는 데 소화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순환 수업 때는 교과서를 읽는 작업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이해도가 거의 뭐 10%밖에 안 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앞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좀 이해도도 높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는 교과서를 사실 한 번도 안 읽었거든요. 수험생활 기간 내내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그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교과서라는 게 잘 읽으면 진짜 이렇게 정말 좀 고수가 돼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게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넘기기 전에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떠올리면서 읽으면 되게 적극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글을 써 있는 걸 읽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가는 거에 좀 본인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사실 가장 안 좋은 공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과서를 읽는 거를 좀 지향하는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 그 잘 읽으면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아예 한 번도 안 읽어봤고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읽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는 잘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저는 되게 반면에 교과서를 되게 많이 읽은 스타일인데 제가 3차 시험장 3차 끝나고 3주나 끝나고 시험장 들어가기까지 한 10번 정도를 본 것 같은데 예비 때만 한 4번 정도를 읽었어요. 네, 근데 왜냐면 예비 때 제일 많이 읽을 시간이 많고 뭐 2, 3순환 넘어가면 교과서는 전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예비 때 한 5번 이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 그걸 막 완벽하게 읽는 건 한 번이었고요. 처음에 예비순환 예습할 때 한 번 정도를 그냥 했는데 뭐 이해도는 당연히 뭐 한 20%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냥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중요하죠. 네, 앞으로 뭐 배울 내용이겠거니 하고 그냥 내가 이거랑 친밀해져야지 흥미를 가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열린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밑줄 긋기나 동그라미 작업을 저도 다 했었고 그다음에 저는 쟁점에 포스트잇 붙이는 것도 다 했었고 그래서 3순환 때도 이해 안 되는 쟁점 포스트잇 넘겨가면서 그때그때 쟁점만 확인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예비 순환 때는 강의 예습할 때 밑줄 그으면서 한번 읽고 복습할 때 한 두 번 읽고 주말에 총복습할 때 한 번 더 읽고 총복습도 했어요? 주말에. 네, 일요일이나 뭐 토요일에 교과서만 이용해서 총복습을 했어요. 시간이 많진 않아서 그냥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교과서만 빠르게 읽었고 예비 때는 교과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엄청 많은데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익숙하게 만든다? 그게 아까 전에 얘기 나온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FM도 했네요. 확실히 시험 볼 때 도움이 됐던 게 되게 배경, 논의의 배경이나 이런 게 뜬구름처럼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맥락도 잘 이해가 되고 연결이 돼서 저는
문의의 실익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교과서를 많이 읽었던 게 도움이 분명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스쿨 가도 되겠다. 법학은 대성할 것 같은데. 개념을 확실히 딱 잡고 거기서부터 맥락 뚫고 그러면서 교과서 통해서 살 붙이고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 실론 이런 걸 통해서는 좀 심화시키고 그렇게 선생님 가장 구도 짜는 대로 스터디 같은 건 안 해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닐까? 스터디를 안 해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그냥 다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대로 다 아 이건 정말 그 롤즈가 그랬나요? 무제베일? 서로 몰라버리면 이게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러면 뭐 그 정도 뭐 노하우라든가 뭐 어드바이스 지금 뭐 얘기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 아까 보니까 무슨 뭐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습니까? 예비수면 학습 노하우라든가 뭐 이런 거 4번 넘어가기 전에 준비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보면서 자기만의 자료를 만들어 사실 이거 아. 전제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바라는 것 같아서 이게 교과서를 안 읽으려면은 자기만의 서버? 자료를 만들고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그 암기카드가 사실 저는 예비수면 때 가장 유효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1순환 넘어가면 이제 암기장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행정법은 키워드화 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암기장 그 작은 공간에도 다 정리할 수 있어서 그 별도로 저는 그 1순환 이후에는 그 암기카드 쓰진 않았는데 예비순환 때는 암기카드를 써서 저도 했었거든요. 공부를. 근데 그게 사실 그 좀 적극적으로 사실 이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왜냐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고 사실 그 행정법 말고도 1차 시험 그 앱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자기 점수를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분이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가장 안 좋아 버릇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 왜냐면은 그냥 양치기를 하는데 그 시험은 안 보, 그 시간을 정해서 시험을 보진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좀 이게 그런 그 대처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그 개념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좀 되게 안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는 좀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도 또 이게 정리하는 데 쓰는 시간이 사실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쓰는 시간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고 예쁘게 꾸미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딱 이렇게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정리를 하다 보면 교과서 같은 걸 참조는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교과서를 참조하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수업 내용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그 상태에서 또 이제 쓰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네, 교과서나 이렇게 자료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뭐 그 자체로는 좀 사실 시간이 좀 아깝지만 그래도 다른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자, 뭐 그 정도 예습 복습 시간 어떻게 보냈어요? 근데 이게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수험생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예습을 할 것이냐 복습을 할 것이냐 예습을 한다면 어디를 우선할 것이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 복습을 한다면 어떻게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것 때문에 다 고민하지 않아요? 다?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 질문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본인 경험에 저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한 것 같은 게 약간 행시 강의가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들으면 아는데 사실 혼자 써보라고 하면 잘 쓰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습하는 과정에서 뭐 수업 때 들었던 것이랑 교재에 있는 것을 약간 체화시키는 게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답안지를 잘 쓰려면 체화가 잘 돼 있어야 되니까 좀 저는 복습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습은 어느 정도? 예습은 그냥 아 이런 내용을 배웠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고 목차라도 이렇게 보는 정도? 네. 예비순환 때 예습은 선생님이 밑줄 긋기 자료 주시는 거 밑줄 긋고 동그라미만 쳐도 그 충분히 예습을 할 수가 있어서 중요 뭘 배우는지 쟁점만 익히고 가도 예비순환 예습은 그렇죠.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밑줄 긋기 자료를 통해서 교과서를 그래도 한 번은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예습 저는 했던 것 같고 복습을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복습을 하면 일단 강의 필기자료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필기자료를 먼저 보는지 교과서를 먼저 보는지 뭐 양자의 비율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저는 필기자료를 제일 먼저 봤고 먼저 보고 필기자료를 제일 먼저 보고 모르는 거 다 암기하고 그다음에 교과서로
더 깊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까. 저는 예비 순환 때가 예습 복습 시간이 가장 그래도 꽤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 때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예비 순환 때 기억을 한번 살려 보면은 그러니까 복습은 일단 딱 독서실에 돌아와서 학원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이 따끈따끈하게 살아 있을 때 그때 이제 필기 노트를 바로 보면서 한서 노트를 보면서 한번 쫙 리마인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로 돌아가서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좀 당연히 좀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판서 노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때는 또 이렇게 가리고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방법처럼 가리고 한번 눈을 감고 그날 배웠던 내용을 싹 한번 돌아보면서 했던 방법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비 때부터 연상 학습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빨리 시작했네요. 또 뭐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습니까? 그럼 3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비순환 이후에는 그 이 질문 하나. 예비순환 할 때 1차는 병행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1차 이후에는 그리고 예비순환 끝난 다음에 예비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자료를 받는지 혹은 교과서를 뭐 조금씩 받는지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 예비 촬영을 마칩시다. 저는 1차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그 49대 1 정도 시험이 이제 7대 1로 좁혀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게 85% 정도가 1차에서 떨어지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틀리면 좀 모르겠어요. 그 85% 정도가 떨어지는 시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차 적합성도 중요하고 1차에 쏟아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면 본인 적합성이 떨어진다면 1차에 그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2차 성적에도 사실 1차 그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1차를 초시에 붙냐 안 붙냐가 사실 2차 실력을 가늠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비순환도 사실 조금 그 통상 3월에 진입한다고 하면 약간 늦게 진입했는데 5월이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예비순환을 하면서 그 주로 1차를 많이 했습니다. 예비순환도 이렇게 그 정리하고 좀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 교과서는 안 읽고 그런 맥락에서 약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다른 분들은 어땠습니까? 저도 오전 시간 정도는 그 수험 초기에는 그 1차 공부에만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행정법이 그 수험 초기에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면 이 고시 전반으로 넓혀보면 당연히 초기에 잡아야 되는 건 1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의 실력을 알고 그리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고 본인이 이 5공채를 계속할 확신이 있다면 그 PSET 기출에 대한 분석을 초기에 확실히 해놓는 것이 합격까지의 수험 전반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 1차에 대한 안정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1차를 붙을 수 있다는 안정감이 2차 과목을 공부할 때 어떤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출 분석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예비 수능 이후에는 행정법은 어떻게 했어요? 감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또 뭐 자료 중에 뭐를 뭐 우선적으로 봤다든가 이것만 한번 얘기해보고 넘어갈까요? 저는 교과서를 봤어요. 교과서. 그래서 다른 과목 예비나 1순환 들을 때도 교과서를 계속 해독수를 늘리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아닌 게 밑줄이나 키워드 작업을 다 해놓으면 막판에는 뭐 1시간에 100페이지까지도 읽을 수 있고 물론 예비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빨리 못 읽지만 1시간 내에 뭐 150에서 200페이지까지는 읽을 수 있거든요. 회독수를 늘리면 빠르게 넘기면서 읽을 수 있게 해서 저는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뭐 하루에 뭐 한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교과서 읽고 그렇게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사실 그 수석하고 이런 분들이 쓰는 방법인데 교과서 놓지 않으면서 계속 저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조금 힘들긴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정말 가장 최상인 것 같기는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교과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게 조금씩이라도 교과서를 볼 시간 예비 순환 말고는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 볼 거라고 마음 먹고 최대한 열심히 보는 게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삼순환 때 한 번씩 교과서를 좀 더 읽어봤을 걸 약간 그래서 그런 후회가 안 생기게 미리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교과서가 이제 중요하죠. 일단 예비순환은 이걸로 촬영 끝날까요? 뭐 더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습니까? 뭐 뒤에서 또 해도 되니까.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